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정말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더불어 황제 시트. 와, 이건 정말 가성비. 누가 뭐라 해도 유튜버 하고 있는 제가도 빨리 갖고 싶은 차입니다. 우와, 정말 한숨 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번호판에 있네요. 자, 아래쪽에는 무시동 히터 배기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서 상당히 춥고 밤사이 눈도 내려서 이렇게 외장 쪽에는 아직 유리막 코팅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외장 쪽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썬팅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안쪽에서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바깥쪽에서는 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리막 코팅을 남겨놓고 있고요. 실내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그리고 하이리무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쪽에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무시동 히터 배관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 황제 차박, 과연 메딘승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의 전기장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후석의 트렁크 공간 보고 계시고요. 본 차량 전기장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싱킹 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싱킹 공간에 설치된 전기장치,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절체형 인버터,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싱킹 공간에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및 휴즈 박스. 자, 우리가 전기장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간극을 유지를 해줘야만이, 그리고 배선의 굵기 등을 정확하게 따져서 설치를 해야만이 이상이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자, 조작 방법 역시 한번 시연해 보겠는데요. 조작 방법에서는 무시동 히터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1번 현재 상태, 2번 온도 현재 25도로 세팅했고요, 3번 무한대, 4번 온 된 상태고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이거는 전원 장치, 즉 무시동 상태에서 시가제, 그리고 USB 아울렛, 그리고 앞쪽에 오디오 등을 통제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고, 본 스위치는 테일게이트 스위치, 즉 트렁크 문을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한다, 즉 차박 시에는 키 혹은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220V 인버터 외부 입력 단자고요. 외부 입력 케이블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송풍구, 디젤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송풍구가 대신에 빨리 실내 온도를 원하는 적정 온도로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 인버터 스위치를 켜면은 인버터의 상태,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사용 시에는 인버터 스위치만 누르면 되고, 220V 아울렛은 바로 이렇게 앞쪽에 설치가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이렇게 설치가, 즉 두 군데로 나눠서 설치가 됩니다. 자, 전기장치는 완전 풀 상태고요. 200A 그리고 2000W 인버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있으면은 최소 2박 이상은 전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장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안전. 현재 어떤 특별한 규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의 손으로 정확하게 장착이 되어야만이 화재 염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갖는다는 것도 강조드리면서 아트원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전기장치를 완벽하게 수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장치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실내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건데요. 자, 오늘 작업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 즉 버킷형, 앉았을 때 장거리 운전 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전체 컬팅 바닥과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렬 쪽 봤고요. 다음은 후석 쪽. 후석 쪽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조 배터리 200A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전기 장치가 없는 차량들은 요 스위치를 누르면 자체 20A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것도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등, 양쪽에 웰컴등이 있는데 이거는 도어를 개폐했을 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바람구멍이 아닌 자체 스피커가, 블루투스가 아닌 직접 모니터와 연결된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도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큰 장점입니다. 후속적으로 전체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에는 앰비언트, 그리고 실내등 순정, 그리고 송풍구는 팰리세이드 확산형, 사이드 쪽에 간접 무드등, 간접 무드등은 이렇게 블루투스 리모컨을 통해서 컬러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실제로 한밤중에는 불빛이 너무 밝으면은 방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후석 쪽 침대 쪽 살펴볼 건데요. 후석 쪽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전동 침대 시트 1850,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는 열선이 내재되어 있고요. 열선 역시 200A 보조 배터리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한 번쯤 경험했듯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지 않는 시트 공간에서 취침을 할 경우에는 개운하지가 않은데,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에서 한 번쯤 주무셨다면은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무시동 히터, 현재 가솔린 에바스펙커 작동 중이고요. 현재 온도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 등은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220V 아울렛이 있는데, 220V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취침 모드, 현재 저는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네, 누워 있고, 하이리프의 장점인 이렇게 발을 쭉 뻗어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앉아 있을 때도 지붕이 높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사실 하이루프의 장점이죠. 차박 시에 아무리 좋아도 지붕이 낮다면 불편한데, 하이루프를 선택하면 그런 불편도 말끔히 해소됩니다. 현재 누워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편리합니다. 너무 편리하고, 더불어 본 차량은 둘둘둘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6명이 승차, 편안하게 승차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6인승 황제 차박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거실 공간, 신발 벗어놓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팁, 방석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등판 부분을 올려주면은, 매일 우리는 침대 시트만 설명을 했는데요, 등판이 한 45도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자, 소파 모드, 즉 가정 소파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소파 모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모드는 아마 유튜브 영상 최초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이렇게 영상 담고 있는데요, 정말 편안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 수유를 해야 되겠죠. 그냥 잠들고 싶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편리합니다. 자, 이거는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으니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3월 달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에 아트원 신사옥이 완공됩니다. 더불어 경기도 용인 포곡에는 서울 경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하 및 전시장 그리고 간단한 AS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유튜브 영상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